노래를 부르고 기타를 치고 있지만 솔직히 댄스에 욕심이 있다. 예스! 아, 예스. 아주 사소한 거라 말 못했는데 멤버에게 서운했던 적이 있다. 예스! 예스! 안 하지 마라. 예스가 걸들이네. 예능 욕심이 있어서 남몰래 개인기를 연습하고 있다. 예스! 지금 내 눈에 너무 멋져 보이는 연예인이 있다. 예스! 나는 옆에 앉은 멤버의 흑역사를 알고 있다. 예스! 반반. 아, 지혁 씨 예스. 예스. 어, 다 예스네. 예스예요. 예스거리다 진정. 야, 그러면 하나씩 짚어볼게요. 1번부터. 네. 노래 부르고 기타를 치고 있지만 솔직히 댄스에 욕심이 있다. 두 분 다 예스. 아이고, 네. 약간 예스에서 같이 예스하는 느낌이 좀 있는데. 아니, 네. 지윤 씨가 왜 이렇게 반을 하는지 저는 느낌을 알고 있어요. 왜냐면 네. 지윤 씨는 춤을 되게 잘 추거든요. 그러니까 잘 추시잖아요. 네. 근데 내가 춤 욕심이 난다 그러니까 고깝겠지. 아, 나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다시 또 여기서 무조건 춤을 시킬 텐데. 아, 예스라 해야 되나 노라 해야 되나. 생각도 못했는데. 아, 정말요? 네. 괜히 얘기했네요. 못했는데. 세상에. 스스로 무덤을 파셨어요. 어머 세상에. 아닙니다. 여기 지금 채팅에 티티 준비해줘요 라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어머. 아, 진짜. 그럼 다음 거는 아주 사소한 거라 말 못했는데 멤버에게 서운한 적이 있다. 네. 아. 네. 두 분 다 예스 하셨어요? 네. 네. 어떻게 너부터 얘기할 수 있나요? 사실 오늘 토스트를 두 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지영이가 아침 네. 먹고 나왔다네요. 아, 그래서 혼자 다 드셨나요? 아니면? 네, 제가 다 먹었습니다. 맛있더라고요. 다른 맛이었어요. 그럼 됐어요. 괜찮아요. 하나 양파마. 아깝지 않다. 네, 너무 맛있었어요. 네, 뱃속에 다 들어갔다.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지영 씨는요? 저는 지윤이가 카톡 저한테 보내서 답장해줬는데 씹었어요. 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이모티콘이라도 하나 보내줬으면 좋겠는 거. 저는 왔다 갔다가 끝이거든요. 아, 네. 왔다 갔다 왔다가 아니가. 아, 예. 용건만 간단히. 네, 네. 그렇습니다. 자, 3번. 예능 욕심이 있어서 남몰래 개인기를 연습하고 있다. 또 개인기 연습하고 있다. 예스에 너무 하셨어요. 멤버도 모르는 개인기를. 네. 또 우리 지윤 씨는 개인기가 굉장히 많아서. 아, 저는 또 생각해보니까 특별히 뭔가 잘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막 성대모사라든지 아니면 지윤이 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옆에서 막 이렇게 춤을 같이 따라쳐본다든지 네. 네, 그런 식으로 노력을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언젠가는 개인기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언젠가는 꼭.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니까. 자, 4번. 지금 내 눈에 너무 멋져 보이는 연예인이 있다. 예스, 노 오셨어요. 네. 예스. 노. 없으세요? 갑자기 생각나는 건 없습니다. 이럴 수가. 아시는 게 있어요? 혹시? 아니, 늘 바뀌시가지고. 네, 저는 원래 좀 자주 네. 바뀌고 자주 있다가 없다가. 네. 가쁜 뭐라 하죠, 그런 갑자기 거? 갑자기 등장해요, 그냥. 아, 갑자기 등장을 해요? 가쁜 등. 네. 그럼 네. 지영 씨는 얘기할 수 있나요? 아, 저는 아까 이거 이런 말 해도 돼요? 저 방금 좀 그 괜찮아요. 배성재 아나운서님 방금 뵙고 왔거든요. 네, 너무 멋있으시더라고요. 네, 되게 재밌으셨어요. 네, 너무 재밌으셨어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요즘 그 방송 그 여행 방송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 또 이재훈님 너무 멋있으셔가지고 네, 저는 요즘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분은 네. 바로 전에 갑자기 이제 네. 이게 생기신 예예. 예, 네. 예, 예. 네, 지금 네. 없다고 하셨죠? 네, 갑자기 한번 만들어 볼까요? 머리에 띵 하고 이렇게 딱 지나가셨는데. 말해주세요. 김재웅 님이 이제 또 드라마를 하신다고. 네. 맞아요, 맞아요. 아주 여심을 많이 네. 자극하는 분들이죠. 네. 자, 5번. 나는 옆에 앉은 멤버의 흑역사를 알고 있다. 예스와 반반. 네. 반반은 네. 영수 역사상 처음 나온 대답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 잘했네요. 네,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네. 예스는. 그냥, 네. 저희가 또 워낙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거의 8년이 다 돼가는 거예요. 징그럽다. 네, 그래서 뭔가 서로 볼 걸 못 볼 걸 볼 걸 다 봤기 봤죠. 때문에 그냥 침묵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괜찮네요. 그러니까 모든 네. 역사를 그러니까 흑역사뿐만 아닌 네. 모든 역사를 알고 있다. 그렇죠. 네. 그런 그렇습니다. 의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반반은 대체 뭘까요? 네. 그냥 저는 이 고등학교 때 이 모습을 잠깐 생각했는데 아 이게 흑역사인가? 딱히 모르겠네. 같기도 하고 네. 아닌 것 같고 그냥 과거를 안다. 이런 정도. 네. 두 분이 비슷한 것 같아요.